대사라 그랬잖아요.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죠. 가족이 그런 얘기거든. 자식들 결혼할 때는 내 눈에 흙이 들어오면 안 된다. 이런 식으로 반대도 많이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이 이 자식이 이제 바뀌었잖아요. 보호자가. 그럼 자식 입장에서도 반대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예, 예. 반대하셔도 할 수도 있지만 복잡하고 얽히고 섞인 것들을 왜 등장을 찍음으로써 만들려고 하시냐는 얘기죠. 이거 보세요. 학교 대학 들어가잖아요. 3수는 애가 있느냐 하면 7수는 애들도 있는 거야. 그래서 7수, 8수 있어 제대로 만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또 하나만을 내가 면을 늦었어. 입에서 아까 지선 씨 말 맞다. 입에서 담배 냄새나 허리가 아파. 등을 입었고 등을 내주고 파스 좀 붙여주시오 할 거야? 이런 거 며느리가 해주겠느냐 이 말이야. 그런데 왜 그걸 반대하느냐고. 그러고 같이 연애만 하고 도장은 찍지 말아라. 말도 안 돼. 그건 말이 되느냐고. 저희 집에는 여자 세 명인데요. 남편이 있는 여자 저밖에 없어요. 우리 시어머니는 혼자지만 우리 할머니도 24살 때 한국하고 북한 전쟁할 때 그 남편을 잃어버렸어요. 북한 군인 때문에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혼자 사시고 우리 시어머니는 50대 또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고 그리고 맨날 밤마다 되게 외로워 보여요 둘 다. 왜냐면 여자는 그래도 남편이 토닥토닥 해주고 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스킨십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내 눈치 보여야 되고 되게 불쌍해 보이세요.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좋겠어요. 둘 다. 둘 다. 할머니하고 엄마. 할머니 먼저 가시겠네. 나는 제 어머니만 나오면 참 5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친정어머님이 생각나요. 우리 어머님이 40, 40대 중반에 혼자 되셔가지고 우리가 조그만 집에서 사는데 이렇게 올라가려면 그 밑에 하라 영감탱이죠. 그 영감탱이 우리가 이렇게 엄마 쫄아서 쫄래쫄래 가면은 아이고 아줌니 어디 갔다 오십니까? 이따 내려와서 뭐 해놨으니까 머리도 한잔 잡수십시오. 그럼 엄마가 얼굴이 빨개져요. 그럼 나는 저는 막 욕을 하면서 거지 같은 것 같아요.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래?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영감님이 아주 한쪽 다리도 별로 그 눈도 한짝이 없는 아주 초라한 할머니하고 재혼을 하셨어요. 그거 엄마가 아유 말이라도 한번 해보자. 이런 말을 한 게 그게 무슨 뜻인가 나는 했더니 우리 엄마가 그 외로워가지고 나는 그게 노인네가 재혼한다는 그 사실이 그냥 징그러웠다는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. 그래 지금까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만 나 엄마 죄송해요. 나는 엄마한테 부려요. 부려요시켜. 그리고 내가 한탄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나는 재수가 좋으면은 정말 지 맞는 저런 분의 그 상대방을 만나는데 그렇지. 거의 70, 80%는 그렇게 만나지 못해요. 저기요, 설령 70, 80%가 실패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반대하는 건 좀 안 좋은 겁니다. 오인주 씨는 지금 사모님을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. 사랑 안 하려면 무엇으로 사느냐고. 아니요.